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 동영상에 12가지 외국어 언어로 자막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해서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보니까 한국어는 끝까지 자막이 나오는데 다른 외국어들은 중간에 잘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요. 한국어는 이렇게 자막이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외국어를 보면, 중간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다가 중간에 끝까지 나오지 않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6분 정도까지만 자막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나머지 뒷부분 자막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이, 그, 잘못 올린 자막을 수정을 하는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자막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동영상 관리자에서 한 가지 선택을 수정할 그 동영상을 선택을 우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막 부분을 눌러줍니다. 지금, 한국어 포함해서 12가지 외국어 언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국어는 끝까지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를, 다운을 받아서 다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자막 파일을 다운받을 때는, 여기 작업, 왼쪽에 작업이 보이시죠? 작업을 눌러서 SRT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이게 다운받아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캡션이란 게 보입니다. 캡션을 잘라내기 해서, 저기 일단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한국어로 바꿔주겠습니다. SRT 영어도 없애주고요. 그러면 파일의 확장명을 변경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박스가 뜨면은 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SRT 확장명이 없어졌죠?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메모장이 나옵니다. 메모장을 클릭을 해주면 메모장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78까지 나오는데요. 아, 이게 한국어가 아니네요. 잘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같은데 다시 한번 잘라내기 해서 이거는 지우고 다시 한국어로 다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다시 더블 클릭. 메모장 확인. 제대로 받아졌죠? 아까 파일은 이미 기존에 받아놓은 다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캡션이라고만 뜨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은 파일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줬고요.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98까지 숫자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파파고에서 일단 번역을 해보겠는데요.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전체 선택을 해줄 때는 컬트럴 A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죠.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에서 복사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네, 파파고 가서 미리 이렇게 창을 띄워놨는데요. 새 탭에서 파파고만 쳐도 영어로 나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파파고만 쳐도 네, 파파고 눌러주고 네, 파파고 네이버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바로 파파고 웹사이트 번역이 뜹니다. 네, 한국어에다가 아까 복사한 그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했는데 이 파파고 번역란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78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메모장에 한국어 파일을 해놓은 거를 보면 98까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붙여넣기가 일부가 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78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복사하기를 눌러서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78까지였기 때문에 79부터 다시 한번 79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복사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파파고를 또 한번 띄웁니다. 예, 하나는 78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파고에다가 네. 79부터 마지막 98까지 이 부분도 보이시죠? 네, 우선 이렇게 두 가지 창을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창에서 78까지 되어 있는 이 번역된 부분을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장에 들어가서 네,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전체 선택을 이렇게 클릭이 없어졌다면 다시 한번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방금 복사한 것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그럼 78까지 복사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엔터를 두 번 눌러줍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줄을 바꿔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 파파고에 가서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시 메모장에 들어와서 붙여넣기. 네, 그럼 98까지 보이시죠? 네, 아까 78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79. 네, 복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영어 버전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영어 쓰고 그 다음에 점 srt 확장명을 써줍니다. 네, 이 확장명을 써줘야 업로드 할 때 네, 이 부분이 올라갑니다. 네, 저장. 네, 이렇게 영어 자막은 수정된 파일이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자막을 12가지 언어로 올렸는데 이제 하나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도 간단합니다. 여기 그 파파고 위쪽에 영어 쪽에 여기 부분을 눌러주시면 네, 나머지 언어가 있죠. 이 언어들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어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언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바를 내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릴 때는 Shift,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아니다. 밑으로 그냥 내릴 때는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 이 밑부분에 딱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릴 때는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스페이스바를 한 번만 내려주시면 밑으로 내려가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로 페이지 업을 할 때, 위로 올릴 때는 시프트 스페이스바. 올라가죠? 쭉 계속 누르고 있으면 쭉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하나만 누르시면 쭉 내려가고요. 네, 그러면 마우스로 이동바를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손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많은 언어를 하다 보면 네, 이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본 다음에 네, 단축키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나라 언어 일본어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빨리 돌릴 거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수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가지 언어를 이제 수정된 언어를 업로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수정하기 원하는 그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자막을 눌러줍니다. 네, 이미 올라가 있는 언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독일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독일어를 눌러주시고요. 네, 이미 들어가 있는 독일어는 보시면은 밑으로 한번 볼까요? 기존의 독일어. 네, 6분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7분 35초짜리인데 6분까지밖에 안돼 있다는 것은 나머지 1분 30초 정도 자막이 잘렸다는 것이죠. 네, 이 자막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정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수정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 작업을 눌러줍니다. 파일 업로드가 보이죠? 파일 업로드를 누르고 그러면 파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선택을 해준 다음에, 네, 제가 유튜브 자막에 올려놨는데요. 자막 수정, 독일어를 찾아서, 네, 독일어 보이시죠?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7분. 네, 15초까지, 자막이 7분 15초까지 나오는데, 네,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는 6분 5초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수정된 자막이, 네, 새롭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정사항 게시를 꼭 눌러줘야 이게 수정이 되겠죠? 기존 자막에 덮어 쓰시겠습니까? 자막을 게시하면, 기존 독일어 자막을 덮었습니다. 네, 예전 거는 없어지고 새로 업로드한 게 생긴다라는 뜻이겠죠? 게시를 눌러줍니다. 네, 자막이 게시되었습니다. 독일어는 수정이 되었고요.
다른 나라 언어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보시면 네, 6분 5초까지밖에 안 되어 있죠. 또 수정을 누르고 작업을 눌러주고 파일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줍니다. 러시아 업로드. 수정사항 게시. 네. 게시. 네. 이제 독일어도 수정이 되었고요. 아, 러시아도 수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언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프랑스어까지 다 수정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언어가 많다 보니까 수정 작업도 비교적 꽤 오랫동안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네, 그전에는 이 파파고 여기 다그 붙여넣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잘린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수정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의미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한국어가 대세고 많은 외국 분들이 이렇게 한국어 자막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외국인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자막을 올려봤고요. 또그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하시다가 다른 외국어로 자막을 몇 가지만 추려서 뭐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두세 가지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혹시 이 방법을 모르셨다면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